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의 봄날의 햇살, 공보단장 겸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생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이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심장이 뜨는 곳에서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7년간 몸담아 일했던 민주당을 나와 조국 혁신당에 합류한 이유입니다. 민주정부를 세 번 만들어낸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전국민 돌봄 보장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돌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돌봄, 어르신돌봄, 장애인돌봄, 환자돌봄. 지금처럼 개인과 가정에 모두 맡긴다면 우리들의 일상은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돌봄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전국민 돌봄 보장제를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서 국회 특위를 만들고 전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정치권에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공격을 받아도 제대로 반격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부를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님, 호주제를 폐지했던 노무현 대통령님, 공공분야 여성관리자를 확대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논란이 없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별 인공격차는 멕시코의 두 배입니다.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쓸모없는 부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차별교선을 외치는 여성들을 악마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전선은 검찰개혁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성도 전선입니다. 우리 당에 저와 같은 국회의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관습과 차별에 고통받는 여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국회의원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손을 잡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반윤석열 전선을 더 넓히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성 한 표는 저 정춘생에게 주십시오. 여성의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기반을 더 확장시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조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